이제 가시죠. 여기서 이거 보고 못 먹을 때 옷을 여기 받을 거예요. 아, 오케이. 장관님은 저거 좀 저렇게 됐고. 아, 이게 앵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이팅. 아, 배 아파 갑자기. 아, 어, 좀 큰데? Okay. Yeah, it's a little bit loud. Put it softer. Yeah. Good evening,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How can I switch it off? Oh, it's automatic? Okay, okay.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가져 오겠고요? 계속 피해다니는 30분 남았네요. 긴장되세요. 예. 잘하길 기도해 주세요. Thank you. For the beginning, we would like to thank the people. You're here to listen to our 오늘 건배제의 해주실 UNG 소장님이신데 혹시나 해서 성함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시 여쭤봤어요. 그리고 간단히 식순 설명해드려요. 이제 와 오시나요?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저 자리를 가리고 reception hosted by Her Excellency Ms. Kang Kyung-hwa. I would like to invite her for opening remarks. Please welcome her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Thank you so much. I think for all of us who's made it up this far, at this time of the hour in Davos with snow and ice all over the place, congratulations to all of us just for having made it up this far. Bu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inister. Cheers to all of you. 이런 자리에서 사회를 굉장히 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 긴장이 됐는데 이제 잘 끝나서 안도감이 들고요. 사실 미디어에서 더 자주 뵙고 이렇게 가까이서 뵐 일은 참 드문데요. 이렇게 같이 행사를 수행하면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연예인 보는 기분입니다. 이제 CP로 돌아갑니다. 오늘 했던 거 결과 정리도 좀 하고 내일 일정에 어떻게 그 대비를 할지 정리도 할 겸 지금 10시 6분입니다. 사실 출장 오면은 출퇴근 시간이 막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입니다, 저희. 이거는 장관님이 한 얘기를 조금 포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급적 그 원문에 가까운 말 좀 들어가는 걸로. 네네. 외교부 생활에 조식은 다 만들어 먹죠. 원샹스. 지금 할 수가 있어? 16분인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추천이 있으셔서 그 전에 자료를 좀 전달을 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CP에서는 그날 있을 장관님 일정을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쓰게 됩니다. 오늘은 다보스 포럼 참석 2일차 일정인데요. 다보스 포럼 세션에 참석하시는 건 없지만 대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로이터랑 CNN과 외신 인터뷰가 두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회담이 캐나다, 브라질, 이라크랑 이렇게 세 건이 있습니다.
오찬 만찬은 WEF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말씀 나누실 수 있는 의제들은 저희가 장관님께 자료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다보스 포럼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계기에 양자회담이랑 인터뷰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고요. 이게 다자회의의 좀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CP에 머물면서 그 필요한 자료나 그 지원, 수정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어제 참석하셨던 행사도 좀 결과 정리를 해야 돼서요. 그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외교부 자체가 좀 그 조율이랑 총괄 기능을 하는 면도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조율해가는 과정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결정을 할 때 거쳐야 되는 그런 그 검토 과정이 좀 길고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이제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좀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은 최대한 좀 신경을 끄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반도 거를 일단 방문을 하세요. 예. 그 카드지에 좀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려요. 중간에 도착하시는 것까지 네. 도와주고 그러면 뭐 아, 지금 카드지 용지가 10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라면에서 저희 한 8시간 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네. 바깥 공기? 아.